양평에는 가장 접근성 좋은 동네가 서종면이에요. 서울이랑 가장 가깝고 네. 한 30분이면 또 접근이 네, 되는 동네인데 거기랑 서울에서 가장 먼 동네 양동이나 뭐 청운면 이런 데는 땅값이 지금보다 훨씬 싸요.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네. 서울 강남과 몇 분 거리, 맞아요. 한 시간 거리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종면이 서울에서 돈이 조금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시면서 네. 학교가 좋아졌어요. 거기만 자꾸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서종은 진짜 8억에서 10억 정도까지도 가요. 30평 집도 땅값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비싸서 청운이나 양동면 이런 데는 한 2억에서 3억대 러프하게도 워낙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드리지만 사실은 3억이면 30평 집 살 수 있다던데? 라고 접근하시면 너무 힘들고요. 본인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공인중개사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에 맞게 어디면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집을 빨리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만약에 투자하신다라는 개념까지 가져가시 황금성 생각하시면 양평 둘째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거래 상승률도 금액, 양동이나 지평 청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네. 지평은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어쨌든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접근성이 서종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양평 전반적으로 좋아지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비쌌던 데보다 싼 데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대다수는 부자들이 많기보다는 저 같은 중산층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넘어오기가 좋아서 접근성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많은 풀이 있는 거는 양평의 동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